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아멘.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은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욥, 너의 현재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너의 죄악 때문이다.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 욥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욥이 하고 있는 이 말의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들에게 재난이 몇 번이나 닥쳤는가? 하나님께서 진노에 슬픔을 안겨주시던가? 그들이 바람 앞에 집과 같이, 폭풍에 휘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는가?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맞다면 악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폭풍에 휘날리는 겨처럼 사라져버림이 마땅한데 세상을 보라는 것이지요. 악인들 중에 건강하고 장수하며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욥의 반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고난을 받는다. 이 단순한 공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형통하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요.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 저 사람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저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을 보니 분명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의 공식 말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신앙 공식에 인생을 대입해버리면 신앙으로 상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나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신앙 공식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일 공식 따라서 살았더라면 요셉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순간 그는 신앙을 버렸을 것입니다. 공식에 집중했더라면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 고난이 휘몰아쳤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불완전한 공식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믿음의 길을 오늘도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설명해주고 답을 주는 인생의 공식은 이 세상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유일한 해답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